여보세요? 옷 보러 오셨어요? 아, 여기가 좀 여자 옷이 많거든요. 이쪽은 좀 남자 쪽 위주고요. 이쪽이 여자 쪽 위주라. 편안하게 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주차장이요? 예, 그 차, 제 차 맞는데. 아, 제가 지금 매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가기가 곤란한데. 예, 금방 빼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기,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아, 지금 자리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저 올 때 동안 잠깐만. 내가요? 예, 지금 뭐 지금 좀 한가할 시간이라. 아, 잠깐만 네. 지켜주시면은. 제가 좀 이따 서비스로 옷 드릴게요. 옷이요? 네. 아, 이건 너무 비싼 거라 못 드리고, 예, 꽁짜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러다 대머리 됐어. 예? 알겠어요. 좋아한다고요? 네, 꽁짜. 저 좋아한다. 네, 꽁짜. 아, 꽁짜. 네, 다녀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냥 있으면 되죠? 예, 그냥 있어주시면 돼요. 아, 네. 위반 시 당사자 다중이용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번에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기 사진 네네. 인화하러 왔는데. 사진이요? 네. 사진 지금 저기 사장님이 잠깐 나가셔가지고. 이거 맞아요. 사진 인화. 사진 인화 제가 잘 그 여기 직원이 아니어가지고. 직원이 아니신데 왜 여기 계세요? 잠깐 사장님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네. 잠깐 부탁하고 그 여기 사진 인화는 해요? 그거 저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왜 코닥인데 옷이 있지? 옷 파는 매장인 것 같은데? 아 코닥이 옷을 팔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저 기다리는 동안 아, 네. 아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잘 돼가는 여자친구 되려고 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 친구 거 선물할 거 그럼 사면 되겠다. 선물이요? 네. 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어떤 게? 아까 여자 옷이 이쪽에 있다 그랬거든요. 아 여기가 네. 이거는 남자 옷이에요? 여자 옷 같은데? 이것도 여자 옷인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아 요거요? 네. 저 손님 오신 분 같은데? 어서 오세요. 사진 인화하러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가 추천 좀 해주시면. 저는 이런 것도 귀여운 것 같고 아까 봤는데. 요거요? 네. 색깔이. 이게 제가 느낌을 모르겠. 한 번만 입어봐 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예. 네. 제가 느낌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거 저랑 체격이 비슷하신가요? 예, 비슷해요. 옷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제가 들고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옷은 되게 이뻤는데 아까. 안 이쁜가요? 옷은 이쁜데. 네. 이거 말고 그럼 또 다른 거 혹시? 다른 거? 예. 네. 조금 화사한 거 뭐 좀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물을? 그러면은 원래 옷 가게를 그 해보셨어요? 되게 잘하시는데. 군대문 이쪽에 일하셨어요? 그럼 왜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저는 옷 사러 왔는데. 아, 옷 사러 오셨다가. 사는가요? 아까보다? 아, 요거는 좀 귀엽네요. 어. 지금 대신 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입어보세요. 아니요, 제 얼굴. 갑자기 비트박스.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예. 매력 있죠? 네. 진심이거든. 아, 예. 감사해요. 아, 예. 감사해요. 누구 남자친구? 아니요. 사장님. 아, 여기 사장님. 남자친구인데? 아니에요. 소면이요. 지금 뭐 패션쇼 하셨어요? 아, 제가 좀 부탁 좀 해가지고. 아, 감사해요. 손님 응대 해주신 거예요? 아, 네.
감사, 네, 감사드리죠.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일을 되게 잘하시던데 직원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되게 얼굴도 예쁘신데. 일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직원 한 명 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제 여자친구예요. 아.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어. 네 있어요. 네? 여기. 네? 여기. 아 남, 아 남자? 아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분인지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이거 제가 입어도 맞아요? 맞죠 남자 거예요. 와 이거 남 이거는요? 이것도 남자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딱 맞던데? 아 이분이 좀 떡대가 있으신 아 여자친구분이 좀 떡대가 있으신 거. 어? 아 진짜 근데 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아, 진짜 남자친구분이세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 손님 손님이세요? 아 처음 봤는데 네. 제가 고백하려고. 아 원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 제가 반해가지고. 아 그럼 남자친구는 아니라는 거지? 오늘 처음 뵌 분. 처음 뵀어요. 아 그럼 제가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게. 요 사장님 장사를 하셔야지. 장사 아니 헌팅을 하세요. 고마움 아니 고마우셔가지고. 아 선물 요거 티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귀여운 근데 저기 한 번만 이거 입고 와 제 여자친구 될 사람인데 자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우선 이거 입으라고요? 아니 이거 어울리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 네 어울리면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팔으시면 일단 이거 어울리면 제가 사줄게요. 왜 그 저 여자친구 될 사람인데 아 저분 손님 당황스러워 하시니까 그거 맞으면 드릴게요. 이제 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제가 담았거든요 사진으로. 어 되게 잠깐만 되게 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어 사이즈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어떻게 저기 제 여자친구 네? 자꾸 만지지 마세요. 아니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 왜 옷을 왜? 아니 아 일부러 그걸 주셨네. 네? 예? 아니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일부러 똑같은 옷인가요? 아니 커플티. 오. 여기 아니, 직원으로 일하시면은 제가 이 저기요 이 옷도 드리고 제 마음도 드릴 테니까. 아니요 장사하시라고요. 네? 뭘 자꾸 그리고 왜 일부러 이걸 줬네 일부러. 아니 근데 사장님 여기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일하려고 입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네? 저랑 아니, 커플이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입고 원래 입고 온 건데 저랑 지금 커플인데. 이건 또 어디서 저 간사이 어디서 훔쳐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잠깐만요. 봐봐요.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 아니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아니, 이게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 저기 누구세요 이게? 아 저는 손님인데 사장님이 손님한테 왜 이렇게 아 저도 사장님 아니에요. 왜? 저 유튜버예요. 유튜버라고요? 네 지금 몰카 찍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버가 필름으로 찍어요? 뭐가요? 코닥에서 필름으로 찍어요? 아 제 눈으로 이분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뭘 눈으로 찍어요? 지금 제 여자친구한테 자꾸 아, 봐봐요 저랑 제... 더 잘 어울리잖아요. 아 저랑 더 아 잠깐 빠져보세요. 아 저랑 더 잘 어울리잖아요. 우리 둘이요? 네? 우리 둘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저희가 솔직히 직원은 아니고요. 아 진짜요? 네. 사장 아니에요? 네 사장 아니고 직원 아니고 이게 오늘 손님 저희가 몰카를 찍고 있었는데 아 손님 오셔야 돼. 아 지금 사장님 오셨다. 사장님 오셨다. 저 사장님이에요. 네 고객님 장사하셔도 예. 장사하셔도 예. 아는 누나인데 저기 김밥천국에서 스페셜 돈가스 사준다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진짜 사장님. 근데 옷을 왜 이렇게 잘 봤어? 원래 이 일 하신 거 아니에요? 나 아까 살 거랬잖아 진짜로. 그럼 제 영혼도 좀 같이 팔아주실래요? 그쪽한테? 아 얘 영혼 팔고 제 영혼 네. 사주세요. 아 아니, 서로 서로 사랑. 아 우리 둘이야? 팔고 우리 사는 사람이. 아, 네. 아무튼 여기 손님 계속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 네, 저희 그럼 위에 뭐... 올라가셔서 담배 하나 피시면서 얘기하시. 아니 만약에 진짜로 둘 중에 한 명 벗어야 돼. 벗어야 누가 돼. 누가 벗었어? 저 근데 이거 나가도 될까? 뭐가요? 이거 영상 업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마스크 하셔가지고 크게 뭐 못 알아보지 않을까? 멀리서 찍어가지고 이거 벗으면 막 턱이 이렇게 길고 이런 건 아니죠? 조예종만 아니죠? 약간 길게 아 마기꾼이에요? 아니요 지금 너무 아름다우신데? 좀 나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아 그럼 제가 선물로 제 번호 드릴게요. 네 번호를 왜 줘? 선물로